안녕하세요, 오재입니다. 오늘은 샌디스크에서 나온 듀얼 드라이브 USB 타입 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8기가고요. 이 제품의 장점은 기존에 USB만 있는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쓸 수가 있고요. 요즘에 C타입 주로 사용하는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타입. 그래서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봉해서 볼게요. 자르면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디자인이 이쁘게 생겼고 밀어 넣기 기능이 있어서 이쪽으로 밀면은 예, C타입 나와서 이렇게 꼽아 쓸 수가 있고 반대로 USB로 예, 꼽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무게도 재보겠습니다. 8g 나오네요. 사이즈는 이쪽으로 하면은 3.7cm 길이감이 3.7cm고 이쪽 폭이 1.8cm 나옵니다. 핸드폰 이런 C타입 지원하는 제품에 쓸 때는 C타입 열고 바로 네, 꼽으면은 인식이 이렇게 됩니다. 저장 공간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찍은 사진을 이제 요거 USB 메모리 옮겨 볼게요. 이쪽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공유 눌러도 USB가 안 뜨고요. 이쪽에도 안 뜨고 여기서 보낼 게 없어요. 선택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보여주기만 하는 거고 실제 저장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 볼게요. 네, 일단 런처 메뉴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런처 메뉴가 보여요. 위로 네. 여기서 위로 올려? 네. 이렇게 하면 앱이 다 보입니다. 아, 앱에서 네. 네, 삼성. 삼성 들어가서 네. 내 파일. 아. 네. 요 내 파일로 들어가야 되네요. 네. 파일로 들어가서 지금 찍은 거는 내장 메모리에 있을 거니까 여기에 네. DCIM 네, 보통 카메라 아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선택을 꼭 눌러서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네. 내려가서 다시 여기 USB를 찾아야 돼요. USB 공간이 이거인 네. 것 같네. USB 사정 공간 일로 가서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복사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USB에 있는 거를 다시 카메라로 옮기고 싶다면 이것을 다시 복사를 누르고 복사 눌러서 네. 복사 눌러서 다시 아까 그 내장 메모리 네. 가서 DCIM으로 가서 아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복사 이쪽에다 저장이 됩니다. 폴더로. 그리고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USB에 지금 문서 파일이 여기 이제 PDF 네. 파일을 이제 복사해서 또 이제 문서는 아, 요 문서 찾아가서 문서에 여기에 문서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휴대폰 저장소 전체에 있는 문서 파일이 있으면 이제 그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이거 자체가 경로가 아니고 문서라는 파일 유형을 모두 다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럼 어디다 저장해야 돼, 이 문서는? 이 문서는 이제 보통 다운로드에 많이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에다가 네, 보통 다운 문서를 다운받으면 다 여기로 아 여기에 되니까요. 복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러면은 다운로드 폴더를 만들 수도 있나 이쪽에다가 아, 네 이 점점점을 눌러요. 그다음 폴더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네. PDF 하고 그럼 여기에 적어서 여기에 복사하겠습니다. 네. 그 문서는 이렇게 문서는 저장되고. 이 문서가 혹시 사진 폴더에도 저장이 되나요? DCIM에도? 네, 저장은 되는데요. 사진 앱에서 보이진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삼성 갤럭시에서는 이쪽에 네, 파일 네, 삼성 내 파일에서 이 뭐 파일 관리, 폴더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이 C타입으로 바로 복사
붙여넣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갤럭시에서는 이렇게 그 내 파일에서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샌디스크 제품 같은 경우에 가면은 요거는 이제 뭐 제조사별로 다른데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어플이 있어요. 요것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어플은 저희 직원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비 어플은 이제 샌디스크 같은 이런 USB 메모리 제조업체는 이 USB에 파일을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편의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메모리의 편의 앱인데 설치를 하시면은 네, 이 안전하지 않은 앱은 이제 외부 APK 파일, 외부 APK 파일을 설치할 때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띄우는 화면인데요. 이건 그냥 무시하고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보안에 문제가 되는 앱은 아니라서요. 약간 윈도우 PC에 게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앱이라고 뜨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용자 계약. 이건 이제 본인의 사용 기록을 분석하는 기능이라서요. 끄는 게 좋습니다. 잠깐 설명. 클라우드 같은 걸 동기화할 수 있어요. 엄드라이브 같은 거를 이제 USB에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안드로이드 최신 기기는 이제 파일마다 액세스를 허용을 해야지 앱에서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허용 메시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샌디스크 3.2 젠 1이 연결되면 항상 메모리 존 열기라고 있잖아요. 이 메모리를 연결하면 이제 바로 이 앱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편의 기능이죠. 일종의 NFC 태그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이 USB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려면 메모리 존에 대한 파일 액세스를 허용하십시오 라고 나오죠. 이것도 이 파일이, 그러니까 이 앱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에 있는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 권한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네, 이 폴더 사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휴대전화, USB 두 개가 동시에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휴대전화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DCIM 카메라 그 사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불편하시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일 작업이 밑에 있어요. 네, 복사나 이동이 있죠. 네, 이동을 눌러볼게요. 네, 여기서 위치별로 있어요. 휴대전화, 이렇게 사진, 이거 전체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USB 샌디스크 드라이브 누르시고 여기에 이동하면은 네, 이렇게 이동이 완료되었다고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USB에 본인 휴대폰에 사진이 모두 백업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 사진이 백업이 된 거죠. 이렇게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샌디스크 폴더로 가면은 이렇게 옮겨줬으니까요. 삭제도 여기서 됩니다. 선택하고 삭제. 네.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기존 것도 삭제. 네. 네. 진행하다가 이제 완료가 뜨면 네.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존대로 삭제되고 복사되고 붙여넣기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데스크탑 쓸 때 USB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USB 쪽으로 열어서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네, 꼽으면은 이렇게 떠요. 떠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폴더를 복사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지금 62기가짜리가 이렇게 29분 남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용량도 가능합니다. 아이패드에도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이쪽에 보면은 C타입이 있는 아이패드 있습니다. 이거를 USB C타입용을
C타입을 바로 꼽으면은 연결하고 이제 파일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콘서트 폴더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선택해서 꾹 누르면 일기 항목 복사, 복사해서 나의 아이패드에서 붙여넣기 하면은 USB에 있는 게 아이패드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간단하게 서로 공유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편합니다.